평소보다 적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팀의 리얼 팩트체크. 오늘의 주제,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 주는 유형. 오빠들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 받아본 적 있어요? 저는 진짜 많이 받았어요. 질려요 진짜. 저는 2월 14일 날 초콜릿을 수거하고 1년을 먹어요 그걸로. 내년 그 발렌타인까지 기다려요. 본인이 사드신 거 아니에요? 응? 반대로 이런 기념일에 초콜릿, 사탕, 빼빼로 막 이런 거 준 적 있어요? 준 적은 굉장히 많죠. 저는 근데 항상 여자친구 있을 때도 그렇고 좀 챙겨주는 거 좋아해요. 이따만 빼빼로? 아예 그런 거 봐요 저는 그냥. 간단하게 의미만 챙기자는 의미에서 빼빼로는 그냥 간단하게 빼빼로 하나 정도? 그 정도. 하나? 빼빼로 하나? 하나? 아니 한 개. 하나를 꺼내서 주시면 돼요. 저는 뭔가 그런 게 오글로글거려요. 옛말에 연애는 쓸데없는 짓을 예쁘게 하는 게 연애랬어요. 그런 거 하나하나 챙기는 게 연애의 묘미라니까. 오늘은 발렌타인데이에 남자한테 초콜릿을 주는 유형에 대해서 상황극을 한번 해볼까요? 오케이, 많이 봤지 뭐. 첫 번째, 마음에 드는 사람을 주기 위해 여러 사람과 함께 주는 유형. 아, 요거 많죠. 민지야. 고마워. 기동. 고마워. 재열아. 어? 이거 다 왜 주는 거야? 응? 나 애들 다 줬으니까. 그냥. 같이 먹자. 아, 진짜? 나만 이거라고? 어? 아니 이것도 같이 이렇게. 고마워. 야 눈치 없냐? 왜? 놔주고 싶은데 너 창피하니까 괜히 그러는 거잖아. 아니야 그거. 몰래 슬쩍 넣어놓는 유형. 시발이 화장실 갔다 오겠다. 갔나? 콩닥콩닥. 종들 어디 간 거야? 뭐지? 뭐야 종들? 야 뭐 하는 거야? 아 지금 도둑이야? 남의 걸 뜯어. 가. 진짜 뭐 소변기 부서질 뻔했네. 이거? 이게 뭐지? 이거 뭐야? 몰라. 누가 들고 갔어? 몰라 못 봤어. 이거 누가 들 거지? 야 그거 전에 있던 사람이 놓고 갔나 봐. 같이 먹자. 그래? 이거 전에. 전에 여기 독서실 여기 전 사람 놓고 갔나 봐. 먹자. 야 그 재열이가 받은 거. 아니 누가 놓고 간 거야. 얘도 누군지 모르잖아. 잘 먹게. 먹어라. 나 근데 차 안 좋아. 이거 더 먹을래? 다 먹게 그럼 내가. 고마워. 세 번째, 친구한테 전해달라고 하는 유형. 야 기동아. 이거. 야. 그게 아니라 이거 재열이 좀 전해줄 수 있어? 아 진짜 너가 먹으면 안 돼? 아 진짜 약속해. 이거 재열이한테 꼭 전해줘야 돼? 잘 전해줘. 알았지? 재열이한테 좀 부탁할게. 귀엽구만. 저 왜 이렇게 웃음이 자꾸 나오냐? 뭐야? 야 박현수 진짜 유치하다. 왜? 왜 이런 식으로 난 하는지 모르겠어. 현수가 이거 웃은 거야? 걔 나한테 관심 있나 봐. 그러니까 옛날부터 내가 그랬잖아 나한테 관심 있다고. 아 맞다. 나 하나 줄게. 야 이 힘 쓴다 씨. 네 좋아하는 척 하면서 날 준다니까. 야 내가 친구 덕 본다 그러니까 이래가지고. 아 맛있다. 야 누가 주웠다? 누가 주웠다? 개그리 초콜릿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. 사랑한다. 기동 초콜릿 좋아해? 안 좋아해? 아몬드는 좋아해? 아몬드? 어 아몬드는 좋아하지. 진짜? 잠깐만. 자 기동이 좋아하는 아몬드. 맛있다 진짜? 이번엔 아몬드 두 개! 두 개 다 준비했구나. 맛있어? 아몬드가 간이 잘 돼 있네. 더 줄까 아몬드? 줘봐. 잠깐만. 왜? 초콜릿 싫어한다며. 잠깐만. 왜?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초콜릿을 이 정도는 돼야 돼. 요 정도는 그냥 준 거구나. 너무 그냥 준 거구나라기 좀 애매해요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 정도 되는 거를 그냥
아무렇지도 않게 야 먹어 발렌타인데이로 샀어 이렇게 하고 아무 말도 안 하면은 된 거예요. 이걸 주는 것 자체로 이미 난 널 좋아해 그래서 난 너한테 신경을 쓴 거야 라는 게 다 전달되면 이거 하는 거 그냥 틱톡 주세요 끝나는 거예요. 포인트는 리본이라도 살짝 묶어주거나 그렇지 그런 포인트 하나 있으면은 이거는 빼박이죠. 굳이 뭐 편지 쓰고 난 너 좋아해 그거 너무 심해 뭐 빨아가 쪽쪽 빨아가 주고 이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. 그냥 주면 돼요. 그러면 알아요. 그 포인트는 그거네요. 부담스럽지 않으려면 아무렇지 않게 발렌타인데이 고백하는 유형 알아봤는데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백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. 이건 팩트입니다. 와 씨 조개를 어디 간 거야. 아니 그걸 뺏으면 안 돼. 재밌는 거 준비했는데 말하고